지금부터 11번 어저께 이어서 하던 거 11번 볼게요. 연기의 성질인데요. 이번에 오늘 어저께는 산을 했고 오늘은 연기 볼게요. 연기의 성질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연기예요, 연기. BTV 용액을 파란색, 그죠? 조금 아까 봤죠? 파란색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류가 흘러요. 맞아요. 답은 느드 3번이네요. 신맛이 나는 건 산이고요. 탄산칼슘 넣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건 산. 그다음에 12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 물질은 뭐냐? 미끈거리는 건 그죠? 염기의 성질이에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하는 것도 염기예요. 답은 4번이에요, 4번. 얘네들은 어저께 배웠듯이 염기 애들이 어디 있었어? 암모니아고, 그죠? 암모니아는 물과 반응해서, 그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OH가 다 있었어요. 그죠? 있었어요. 탄산수소, 나트륨 빼고. 그죠? 근데 얘는 메탄올이에요. 애가 아니라 메탄올이에요. 쓰세요. 그죠? 화학식에 OH를 포함하지만 수용액에서 이온화해서 그저 수산화 이온을 내놓지 않는데요. 이온화하여 수용액에 이온화하여 수산화 이온을 내놓지 않아서 염기가 아니래요. 얘는 염기가 아니다. 외우세요. 얘는 메탄올이구나. 하나 암기하시고. 시험 문제 내기 좋겠네, 선생님들. 못 봤지? 염기의 종류가 달라도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산성에서도 얘기했지,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 거는 수소이온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수산화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야. 답은 4번이에요.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나고, 염기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조금씩 다른 거는 양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기계적으로. 자, 요번에는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고요.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고, 이번에는 염기성을 묻혔어요.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적셨어요. 전기는 요로 흐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근데 수산화 이온은 뭐예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가겠죠? 이 파란색이 일로 가겠네? 그죠? 일로 가겠네? 나머지들도 가지만, 그죠? 2학년 때 뭐, 노란색, 색깔, 뭐 이런 거 구분하고 그랬었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색깔 띄는 거, 앙금으로.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아니고요.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게요. 붉은색 리트머스가 종이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푸르게 변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푸르게 변하겠죠? 이렇게. 푸른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틀렸어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 변화와 관계 있는 이온은 음이온이다. 저렇게
맞죠? 음현 맞죠? 수선한 이유는? 답은 2번이네요, 그럼. 그지? 2번이요.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있어요. 양이온들이 가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대신 암모니아 수를 사용하면 푸른색의 이동 방향은 같죠? 염기성 아무거나 사용해도 같죠? 수산화 이온은 저쪽으로 가니까. 리트머스 종이에 질산칼륨 수용액 대신 에탄올 수용액을 적셔도 실험 결과가 같을 리는 없겠죠. 질산칼륨 수용액은 뭐예요? 전류가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에탄올 수용액을 사용하면 리트머스 종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실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에탄올 수용액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여기서 안 흐르나 보지? 그지? 적셨는데 제를 하면. 자, 미실험에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는 거. 수산화 이온은 그저 플러스극으로 가야 돼요. 일단 얘가 여기 있어야 돼요. 뭐 이거겠네. 답은 5번. 그죠? 산과 염기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거기에서 모두 볼러래요. 구별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뭐 산도 흐르고 염기도 흘러요. 얘는 일단 아니네요. 수용액에 마그네슘을 넣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산에서 뭐가?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페놀부탄레인 떨어뜨리는 면 아는 거는 우학년들도 아는 거죠. 그죠? 염기성이 붉은색, 그제. 자,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할 거예요. 답은 4번이었어요. 자, BTB예요. BTB. 산성에서는 노란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이에요. 전류의 흐름은 뭐예요? 약하면은 뭔지 몰라도 약 뭐뭐고요. 강하면 강이고요. 그죠? 약하면 약 뭐뭐예요. 그죠? 염기든 그거든. 이것도 대충 봤어요. 얘는 산이죠, 일단. 이걸로 산이냐 염기냐를 썼고, 그지? BTB로 산이냐 염기냐를 썼고, 그 다음에 약 강으로 그대로 붙여주니까 답은 됐어요. 그지? 마그네슘 때문에 기체 발생하는 건 산성이에요. 산이에요. 그죠? 뭐, 첫 번째 마그네슘은 뭐 그다지 큰 도움은 안 되네. 해당하는 물질을 옳게 나타낸 것은 여기가 뭐라고? 약, 염기, 강산, 약산. 아세트산은 염산이 되는데. 아세트산, 염산 아세트산이 되네? 1번 아니면 3번이네? 그죠? 1번 아니면 3번이네. 근데 약염기는 뭐였지? 암모니아인가? 어디 있었죠? 암모니아가 약염기예요. 수산화 마그네슘하고 수산화 마그네슘하고 얘는 수산화 마그네슘은 제산제로 썼던 거죠. 제산제. 얘는 암모니아는 뭐예요? 비료에 이용된다라고 그랬어요. 비료. 그래서
야경기는 수산화 마그네슘 암모니아 암기하자 응? 수산화 마그네슘 암모니아 그러면 암모니아 강산 염산 약산은 아세트산 답은 3번 자,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암모니아 기체를 넣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스포이트를 누르면 밑에 스포이트가 있네요. 붉은색 분수가 생긴대요. 암모니아 기체가 있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물이에요. 암모니아랑 만나면 염기성이니까. 폐불이죠? 폐불, 그죠? 붉게 돼요.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요. 그죠?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 기억 맞아요. 맞아요. 이거 답으로 할 거예요.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잘 녹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녹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기체가 녹았으니까 이게 빨갛게 돼. 페놀프탈레인 용액 대신 BTB 용액을 사용하면 노란색 분수, 파란색이었어요. 염기성은 파란색이었어요. 그죠? 파란색이었어요. 답은 3번.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스포이트를 눌러 물을 넣으면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음으로 플라스크 속의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들어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낮아진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기압이 낮아지니까 빨아 올리겠지? 빨아 올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커 속에 물이 계속 빨려 올라가서 분수가 생겨요. 암모니아는 염기이므로 그저 붉은색 분수가 돼요. 자, 실험실의 물질이 다음과 가나로 분류할 때 아까 암모니아랑 뭐였죠? 약염기? 나는 까먹었지. 다시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은 실험실에 있는 물질이 다음과 같이 가나로 분류할 때그 기준이 뭐냐? 이쪽은 아까 암모니아랑 수산화 그죠? 마그네슘, 아니 수산화 마그네슘, 그다음 센 거,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륨, 칼슘, 나트륨이에요. 칼륨, 칼슘, 나트륨. 수산화, 칼륨, 칼슘, 나트륨. 얘네들은 강이에요, 강염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약산 다시 한번 볼까요? 아세트산, 탄산. 아세트산, 탄산이 약산. 아세트산, 탄산이 약산이고요. 그 다음에 염산, 질산, 황산이 강산이 있어요. 염산, 질산, 황산까지 있네요. 황산까지. 그지? 이게 강산이었어요. 우리 책에 나온 거는. 그래서 강한 거, 동그란 거, 그 다음에 약한 거, 그지? 네모난 거. 얘는 답은 그러면 뭐야? 기준이 뭐냐? 이온화하는 정도죠? 이온화하는 정도. 그지? 맞죠? 이온화하는 정도가 됐어요. 강하냐, 약하냐? 강은 약산과 약염기. 수용액에서 일부만 이온화한 거고. 그리고 강산과 강염기는 대부분 이온화한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몇 가지 염기에 대한 설명이다. 물에 잘 녹는 기체로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뭐예요? 염기. 암모니아는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물에 잘 녹는다. 그죠? 물에 잘 녹는다.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비료로 이용되고 약염기였다. 약염기. 얘는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그죠? 그다음에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요. 수용액은 이산화탄소 검출에 이용이 돼요. 입김. 석회수라고 써있네. 석회수. 석회수가 뭐지? 수산화칼슘이네. 볼까요? 입김. 석회수. 수산화칼슘이. 수산화. 수산화칼슘이. 수산화칼슘. 외우세요.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은 이산화탄소 확인에 이용되고요. 아까 수산화나트륨이 있었죠. 조회성. 흰색 고체예요. 수산화나트륨이에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는 조회성이 있어요. 또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흰색 고체인 탄산나트륨이 돼요. 이 비누 위에 그저 하얗게 변하는 거, 그죠? 뭐예요? 얘가 수산화나트륨이었어요. 답은 얘가 수산화칼슘, 얘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답은 2번. 그렇죠. 이것까지 써놓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학년 때 이렇게 생긴 문제 많이 봤었어요. 그죠? 이렇게 생긴 문제 있었어요. 옳게 나타낸 것은 여러 가지 있네요. 수용액과의 마그네슘 반응하면 그저 수소기체가 발생하죠. 산이. 질산은을 첨가했어요. 염화은을 얘기하는 거네요. 2학년 때 배웠던 거네요. 그죠? 얘가 바로 그죠? 염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총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성 물질 두 개, 아세트산 이쪽으로 왔어요. 두 개를 뺐어요. 산성. 얘는 산성. 나머지, 예, 수산화 칼륨하고 암모니아가 남았죠. 그죠? 수산화 칼륨하고 암모니아가 남았어요. 염기예요. 두 개인데. 암모니아가 전류액이니까 약하니까 여기 암모니아가 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수산화 칼륨은 강염기예요. 이리로 와야 돼요. 다 구분했어요. 그죠? 답은 4번이에요. 그대로 요게 요게 오고 요게 오고 요게 그 다음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쓰고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를 쓰세요.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했던 거잖아. 수소 때문에 나타난다.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 때문에 나타난다. 그죠? 저거를 써줘야 되네. 그리고 공통적인 성질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신맛이 난다,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죠? 마그네슘 아연과, 그리고, 뭐야,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지시약의 색 변화가, 뭐, 얘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 얘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쓰라고 그랬고, 쓰면 돼요. 보여줄게요. 대부분 신맛이 난다.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마그네슘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든다. BTB 용액을 노란색으로 한다.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이에요.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수소.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세면대가 머리카락으로 막혔을 때 하수구 뚫기 위해서 뚫어뻥, 그죠? 뚫어뻥. 하수구 세척액이라고 그래요. 교과서에서는. 여기는 수산화 나트륨, 강염기죠? 강염기, 그죠? 수산화 땡땡땡들은 이것에 이것은 염기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냐? 그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라고 써주세요. 대부분 쓴맛이 난다. 그죠? 그다음,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 그 다음에 아세트산 전류를 흘려줬더니 여기에서 염산에서 더 밝았다. 강산이라는 거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온수라 이 단어를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온수가 어디에 더 많은 거예요? 숫자가 여기에 더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써주자. 염산은 강산이고 아세트산은 약산이에요. 묽은 염산에 이온이 더 많다. 이온의 수가 더 많다. 그지? 그래서 전류가 강하게 흐른다. 이온의 수가 어디에 더 많다? 묽은 염산에 이온이 더 많다. 이온이 더 많다. 이온의 수가 더 많다. 다음에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수산화 이온이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 새끼가 가겠죠. 파란색이 이쪽을 향해서 갈 거예요. 파란색이. 그죠? 변화. 왜 그러냐? 그 이렇게 간 거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플러스 극 쪽으로 푸르게 변한다. 왜? 이유죠. 수산화 이온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왜? 염기성을 나타내는 수산화 이온이, 그죠?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수산화 이온이. 자, 시간 조금 남아서 다음 단원 조금 할게. 중화 반응. 요거 지금 막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구경만 하다 끝낼게요. 구경만 하자. 자, 지시약과 pH라고 되어 있네요. 지시약. 용액의 액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이에요.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 그죠?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이 돼요. 결론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이 되죠. 염기성이 중성도 외우세요. 지금은 메틸 오렌지 용액이 노란색이 되죠. BTB는 파란색, 노란색 이건 봤었어요. 메틸 오렌지 앞에 메틸 오렌지 있었죠? 메틸 오렌지 앞에도 있었어요. 그죠? 빨간색이었어. 네, 그죠? 얘도 메틸 오렌지도 앞에 있었으니까 외우세요. 빨간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헷갈리는데? 내가 안 가르쳐줬던 게 이건데? 그리고 이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원래 초등학교 또 알았던 거잖아. 중성일 때 그냥 무색이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알아. 이제 이거 하나, 요거만 외우면 돼. 근데 요게 이렇게 무무빨, 뭐야? 무무빨이 뭐야? 그치? 빨이 염기잖아.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했네. 무무빨. 메틸 오렌지는 빨로노 산성에서 빨간색, 염기성에서 노란색, 가운데 건 중성이에요. 그 다음에 BTB 용액은 노초파, 산성에서 노, 염기에서 파, 노초파, 빨로, 무무빨. 아, 외울 수 있겠죠? 붉은 양배추 지시약, 이거 언제 배운 거예요? 6학년 때 배운 거예요, 6학년 때. 6학년 2학기에 나옵니다. 교과서에 따라 색에 대한 표현이 다를 수 있대요. 그죠? 나도 이게 어렵더라고. 자주색하고 보라색. 교과서용. 애매하잖아요. 붉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냐?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붉은색하고 빨간색 구분할 수 있냐? 어렵죠? 자, 이거 외우자. 붉은색 양배추는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하는 성질이 있어. 붉은색 양배추를 물에 넣고 가열하여 얻은 자주색 용액을 자주색이에요. 일단은 이걸 지시약으로 사용할 건데요. 이거 초등학교 6학년도 배운 거예요. 강한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이고요. 이 청록색으로 바뀌고요. 강한 산성에서는 붉은색이에요. 보라색이고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6학년들도 외우고 있는 거야, 이건. 알겠지? 노란색, 청록색, 붉은색, 보라색. 아씨, 중간에 있는 색깔들이 좀 짜증나네. 자, 일단은 누르는 건 여기.